안녕하세요. 신 HSK 5급 영상 강의 HSK 매니아입니다. 이 영상은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실 수 있고요. 동영상으로 소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려중국센터 HSK 강사 김미경입니다. 그럼 HSK 매니아 6강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부분은 독해 1부분인데요. 6강과 그리고 7강이 독해 1부분 같은 문제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가 보실까요? 有一位皇帝特别爱骑马，愿意出1000两黄金购买一天能跑1000里的好马。然而，时间过去了3年，始终没能买到。又过去了3个月，好不平坎，发现了一匹千里马。当皇帝派人带着大量黄金去买的时候，马已经死了。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번에 들어갈 알맞은 어휘를 구하는 것이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지요. 자, 그럼 처음부터 해석을 잠깐 갈까요? 자, 요 이외 황디. 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特别爱骑马가 뒤에서 황제를 꾸며주게 돼요. 황제가 있었는데요. 어떤 황제냐면, 特别爱骑马. 말타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엔이 원했습니다. 자, 무엇을 원했냐면요, 추부터 그다음에 그 문장의 쉼표 전까지 전부 다 요것을 원했대요. 그 안에는 동사 두 개가 있는데요. 동사 첫 번째 추, 두 번째는 고마에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추의 목적어 1000两黄金, 1000两의 황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고마에 구매하는 거, 즉 사는 거죠. 무엇을 사냐면 이티엔 넝파오 이치엔리 더 하오마를 사는 거예요. 하루에 천리를 달릴 수 있는 좋은 말을 사는 거죠. 그것을 愿意 원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말타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황제가 천량의 황금을 내서 하루에 천리를 달릴 수 있는 좋은 말을 사길 원했대요. 然而 就是但是的意思，但是 그러나 의 뜻이에요. 하지만, 자 하지만 시간 过去了3년, 3년이 흘렀어요. 始终이라고 하면 그 시간 내내 계속 始终 没能买到 사지를 못했죠. 사다 동사의 뒤에 지금처럼 到 요거를 보어로 붙이시면은요 달성하다의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하다의 뜻이 되겠죠. 구하지 못했습니다. 요 过去了 3个月, 또 3개월이 흘렀어요. 好不, 빈칸에 넣어야 하고, 发现了, 발견했대요가 되죠. 자, 우리 1번에 알맞은 말을 넣어야 되는데요. 힌트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1번에 앞에 好不, 요게 1번과 이어지는 말이거든요. 好不가 붙는다는 것 하고요. 그리고 지금 发现了 발견했죠. 그럼 달성을 한 건데 그 달성하기까지가 3년하고도 3개월이 걸렸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힘들게 달성했다라는 말이 发现을 꾸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즉 겨우겨우 어렵게 발견했다. 자, 이제 답이 보이시죠? 好不容易. B번이 답인데요. 好不容易라는 거 부사로 힘들게 겨우겨우 어렵사리란 뜻이니까요. 답은 B번이 되겠는데요. 우리 A, B, C, D의 选项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문장 독해를 마치도록 할까요? 자, 好不容易发现了一匹千里马. 천리마를 발견했대요. 땅 뭐뭐 했을 때라는 표현이에요. 그 뒤에 시간으로 만든 는 말인데요. 그 땅과 이어지는 게 the 时候 뭐뭐 했을 때 이렇게 이어져요. 땅 황디 파이는 带着 大量 黄金 去 买 했을 때가 되죠. 파이는 보내다 파견하다. 누구를 어떤 일을 하라고 파견을 하는 거예요. 사람더러 带着 大量 黄金 대량의 황금을 가지고 去 买 가서 사라라고 시켰을 때 이렇게 되죠. 그때 마 이징스러 말은 이미 죽었었어요.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주 7강에서 계속하도록 하고요. 자, ABCD 보기 전에요. 여러분이 작문에서 정말 굉장히 많이 틀리시는 문제가 하나 있어서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요 표현이에요. 뭐뭐 했을 때 많이 쓰게 되지요. 뭐뭐 했을 때, 자, 내가 그를 찾아갔을 때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내가 그를 찾아가다라는 건 我去找他인데요. 여러분이 작문하실 때요네 가지로 많이 작문하시는데요. 첫 번째, 我去找他的时候. 두 번째, 我去找他时候.
세 번째, 我去找他时. 네 번째, 我去找他的时. 자, 다 그럴싸하지요? 이 중에서 맞는 것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我去找他的时候. 요것과 我去找他时.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时候를 이용해서 뭐뭐 했을 때를 표현하고 싶으면 반드시 너까지 같이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时候가 아니라 한 글자의 时를 이용하실 때는요, 너까지 같이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我去找他时候, 너 없이 그냥 时候를 쓰시거나 我去找他的时,时인데 너를 붙이시면 이 문장은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외우시려면은요, 的时候 세 글자로 작문을 하시든지 时한 글자로 작문을 하시면 됩니다. 두 글자로 작문하시면 안 돼요. 자, 짚고 넘어갔으니 우리 이제 ABCD를 볼까요? 자, A번 困难이지요. 困难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일 거예요. 어렵다란 뜻이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일이나 생활이 해결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혹은요 그 어려움이라는 명사로도 쓰여요. 그리고 한 가지 뜻은 더 있는데요. 생활이 가난할 때, 돈이 없을 때도 쓰입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 어려움이 생기다라고 할 땐, 자, 다음 표현, 遇到困难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나다의 뜻이죠. 遇到困难, 어려움을 만나다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려움을 이겨도 내야겠죠. 만났으면 어려움을 이겨내다는 克服, 극복하다를 씁니다. 克服困难. 자, 다시 遇到困难 就克服困难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었던 생활이 가난하다, 家里很困难. 요 문장에서는 困难이 가난하다의 뜻이 되겠죠. 다음 문장을 한번 작문해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든 날 찾아오면 된다. 자, 요렇게 끊어가지고 작문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든. 자, 생기거든이라는 거는 만약에를 가정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如果 같은 거잘 붙이시는데요. 如果를 꼭안 붙이시더라도 그두 문장의 뜻을 유추할 수 있으면 안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떤 어려움이 생기다. 자, 어려움이 생기다는 우리가 방금 배웠죠? 遇到困难으로 배웠죠? 그죠? 그리고 어떤 명사인 어려움을 꾸미는 거니까 어떤은 什么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날 찾아오면 돼요. 뭐뭐 하시면 돼요. 라고 할 때는 거의 해도 된다에 거의를 쓰시면 되고요. 거의의 뒤에다가 날 찾아오다를 쓰시면 돼요. 자, 그럼 문장을 보실까요? 你遇到什么困难? 可以来找我,来找我,날 찾아오면 돼요,来找我. 됐지요? 자, 그럼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容易였는데 그냥 容易보다는 우리가 好不容易가 답이었으니까 好不容易로 볼게요. 부사로 어렵사리 겨우겨우 했다. 그런데 好不容易는요, 동의어가 좀 독특한데요. 好容易가 동의어예요. 不가 있어도 不가 없어도 어렵다라는 뜻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好不容易 어렵게 겨우 했다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자의 그제서야의 자의가 굉장히 잘 붙습니다. 好不容易 자의 지혜라고 하면 해결은 했는데 굉장히 어렵게 해결한 거죠. 자, 跑了好多地方, 好容易 자의 买到, 많은 곳을 다니고서야 겨우 샀대요. 되지요? 好容易가 동의어라는 건 방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달성의 뜻 따오도 다시 한번 볼수 있겠네요. 내가 한참을 찾고서야 겨우 너의 집을 찾았다가 되죠? 이것도 끊어가지고 내가 한참을 찾았다. 주어는 내가 찾았다가 수러인데 한참을 찾은 거예요. 얼마 동안 한참을 뭐 한창시간 이렇게 쓰셔도 괜찮은데요. 잘 쓰는 단어가 하나 있지요. 그리고 겨우에 우리가 배운 문장 好不容易 혹은 好容易 쓰시면 되고요. 찾았다가 수러 너의 집을이 목적어니까 수러 먼저 작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我找了半天 한참 半天으로 많이 쓰지요. 我找了半天 好容易 혹은 好不容易 하셔도 괜찮습니다. 好容易才找到你的家. 找, 찾다, 달성했으니까 到를 한번 붙여봤어요. 되셨죠? 자, 그 다음. 자, 高兴. 아시다시피 심리동사 즐거워하다입니다. 즐겁고 유쾌할 때. 你能来,我非常高兴. 네가 올수 있어서 난 매우 기쁘다가 되겠죠? 这消息,这消息真让人高兴.
심리동사에 많이 쓰이는 랑런 구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매우 뭐뭐하게 만들다 이렇게 되죠. 이 소식은 사람을 매우 기쁘게 만든다가 되죠. 자, 아들이 대학에 붙자 선생님이 부모님이 매우 기뻐했대요. 자, 여기 또 끊어서 작문하시면 돼요. 아들이 대학에 붙었다. 대학에 붙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다시 주어 매우 기뻐했다. 수러 까오싱 쓰시면 되죠. 儿子考上了大学. 붙었다는 考에다가 보어로 상을 씁니다. 考上了. 儿子考上了大学. 끊어지고 父母非常高兴. 마지막 宝贵. 宝贵는 형용사인데요. 매우 귀하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가치있고 귀하다의 뜻인데요. 여러분이 뭐 어떤 옷이 아니면 무슨 명품이 매우 비싼 거다 그런 거에 쓰시기보다는요. 어떤 추상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라는 뜻으로 쓰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꾸미는 것도 굉장히 크고 의의가 있는 宝贵的 생명, 생명이라던가 时间很宝贵, 시간이라던가 宝贵的 经验, 경험 같은 추상적인 가치가 높은 것에 쓰시면 되거든요. 그는 재물을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긴다 하래요. 자, 일단 주어는 그는이 되겠죠. 그리고 수로는 여기다입니다. 자, 어떤 것을 어떻게 여기다 라는 표현을 일단 쓰시면 되고요. 그 여기다 어떻게 에다가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다 라는 비교문을 쓰시면 돼요. 일단 문장을 먼저 볼게요. 자, 어떤 것을 어떻게 여긴다가 뭐냐면은요. 바, 무엇을 칸에 여기서는 여기다의 뜻으로 쓰인 거예요. 여기는데 어떻게 라고 쓰고 싶으니까 그 뒤에 너를 붙여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什么 칸的怎么样 이라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여긴다는 표현이 되겠죠. 그대로 통째로 외우시면은 작문하실 때 수월할 거예요. 자, 그는 바 재물 钱财 바 钱财 칸的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교문이었었죠. 생명보다 하니까 비 있어서 비 생명 뭐 성명 하셔도 괜찮아요. 비, 생명. 자, 그리고 더라고 할 때 여러분 껑을 알고 계시는데 생명도 물론 귀중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라고 그런 어감을 쓰고 싶으시면 껑이 아니라 하이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생명도 귀중한데 그보다 더 라는 뜻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 생명, 하이, 宝贵 이렇게 되죠. 타, 바, 钱财 칸더, 비, 생명, 하이, 宝贵 자, 저희가 이렇게 네 단어를 봤는데요. 우리 단어 4개에서 배웠던 표현들 한번 외워보도록 할까요? 자, 영상을 멈췄다가 재생하셨다가를 반복하시면 다음 한글을 중국어로 바꾸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HSK 매니아 6강의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저희는 독해 1부분과 지금 배웠던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으로 다음 주 7강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네이버 카페와 고려중국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와 다음에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고요.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주시면 되고요. 다음 업데이트는 다음 주 수요일인 8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어수평 고시는요. 이번 달엔 없고 다음 달 9월 첫째 주 5일에 있으니까요. 이번 달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6강 내용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